김종현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자, 김승현과 최금종의 대결입니다. 김승현 마저 무너지면 진짜 오늘 3대 0 나와요. 한빈 삼성전자를 그렇게 잡다 어떤 한빈 GMS 게임이라 맞아서 3대 0으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삼성전자와 경기에서 승기는 다 그냥 가루가 돼버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신나시겠어요? 네, 아무튼 파이팅! 응원도 받고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토스입니다. 아, 한빛의 김승현 선수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예요. 자, 이번에는 저그 MBC 게임으로의 저격수 서경종이에요. 네, 이 맵은 예,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3대1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경기수가 많진 않지만 경기 내용을 볼 때 프로토스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예, 멀티적이 뭐 하면서 특히나 적의 견제가 좀 많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토스가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그는 테란에게 정말 성적이 안 좋거든요. 테란이 나오면 정말 애를 먹을 수 있는 저그인데 한빛은 테란 약하다. 대놓고 선정 표고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적을 이렇게 딱 내보냈다는 것 말이죠. 서경준 선수 배러 예원님 구면님이 오셨네요. 이야 눈 보세요. 와 시원하요. 자 이런 그 키로 그 보스로 상대편 MBC 게임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팀이 급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급하죠. 또 양팀 모두, 그리고 뭐 이겨야 할, 예, 상당히 좀 최근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 예, 위치상 게이트웨이를 지은 게 적절하게 지금까지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11시 가까운 지역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저그가. 아, 대구에서 3시간 반 걸로 오셨군요. 저 이제 스타리그는 다음 주 금요일에 대구합니다. 네. 예전에, 대구에서 3시간 반이면은, 한 속도위만 딱지를 3번 끊어야 되는데 요즘에 KTX가 있기 때문에 또 용산은 또 오시기 편하죠. 그렇죠. KTX 기준은 1시간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금방 가까워야 되거든요. 네,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좀 상당히 좀 빨라졌어요. 금방 갑니다. 네. 아, 일단 오시는 거에 뭐 고생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승현 선수는 정찰은 방향은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정찰이 초반에 중요하지 않죠. 원질러 나올 때부터 압박할 수가 있고 또 서경조 선수가 지금 멀티를 했기 때문에 이 질러색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김승현 선수는 질러 한 개 한 개 컨트롤에 집중하게 되면 막히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네. 네. 김승현 선수 역시 지금 원게이트 질러 이후에 멀티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게이트 포지 입구 지역 막아주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예, 멀티를 가져가는 김승현 선수는 이 질럿으로 일꾼을 몇 번 뭉치게 하면서 자원피해 주거나 그렇죠. 예, 혹은 일꾼 한 두세 개만 잡아줘도 완전 이득이죠. 네. 정찰이 늦어서 사실 크게 손해볼 건 없었는데 포지 하나 값은 손해봤어요. 만약에 정찰을 했더라면 넥서스, 포지, 캐논 이렇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찰이 늦은 바람에 일단 포지부터 만들고 봤습니다. 김승현 선수. 그럼 이제 이왕 돈 쓴 질러 타고 프로브가 잘 역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벌어 오는 거야. 저그린 나오기 전에 하나. 자 하나 한번 묻혔어요. 예, 아까 예, 맞으면 프로브 묻혀놓고. 근데 원래 지금 드론이 워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잘 뭉쳐 있어서. 덜렸어. 이렇게 진짜 날카롭네요. 네. 저 질럿이 스나이퍼인데요, 스나이퍼. 예, 대단한데요. 야, 근데 서클럿이. 뭡니까, 이거? 서클럿이죠. 공격 서클이에요? 원래 엉덩이에 숨겨놨던 드론으로 서클럿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걸고 있어요. 파일럿 깨기. 야, 이게 뭡니까? 우와, 진짜 아, 야, 제가 또 준비했던 건가요? 예, 센스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요.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라도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맞아요. 예, 프로브도 비춰야 돼요. 네. 예, 프로브도 비춰야 서클럿을 깨야 됩니다. 캐논 만들어야 돼요, 캐논. 자, 질럿! 자, 프로브 함께 달려들어야 돼! 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질럿 나가야죠! 네! 프로브가 맞아주는 동안에 질럿! 야, 질럿 나갈게요, 이거! 서클이 이깁니다! 아, 거기에 수비도 됐고, 이제 청소 저글링이 없어요, 청소 저글링! 지금 캐논하고 파일럿 같이 만들어야 돼요. 파일럿까지 사거리가 가거든요. 네. 아, 진짜요. 완전히 지금 김승현 선수 패닉입니다. 무너졌어요. 서클이 하나 깨고 아무튼 그렇죠. 뒤에 캐논 만들어 캐논 어떻게 됐죠? 캐논 완성될 때까지는 받아줘야 됩니다. 네. 지금 저글링이 난입해요. 네. 어떻게든 시간 길 막아야 되는데 캐논이 이거 완성되려면 자 여기서 더 피해는 안 되는데 계속 저글링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진입도가 예. 여러 군데입니다 이 맵은. 네 그냥 지금
발언만 딱 뭐 아직 가스까지도 안 팔고 있긴 하지만 야, 이 선크로스만 안 당했더라도 질럿의 활약이 대단한 거였거든요. 네. 저도 왼선크니까 내 게이트의 바로 앞에 네, 이게 야, 졌다 싶은 항상 클로스업에서 경기할 때는 이런 경기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 그렇죠. 그렇게 또 방심을 하고 있다가 또 초반에 저그가 워낙에나 멀티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를 컨트롤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빈틈은 서경준 선수가 확실하게 노렸었죠. 드론이 몰래 언덕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가는 거 다 보고 상대방의 질러 컨트롤에 집중을 할 때 그때 몰래 내려가서 네. 펑크를 지어주는 센스. 아, 정말 발군에 예,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네. 서경준 선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질럿이 지금 스포닝 풀 저글링 타이밍보다 빨리 오니까 한 마리라도 좀 늦게 와라 선크 때리다가 그렇게 그냥 딱 만들었는데 이거 아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시간 지연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선크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속 완전히 그냥 땡큐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편의 공격을 좀 늦출 생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공격 늦추는 건 늦추는 건데 그냥 완전히 막 파일럿 때리고 부르고 잡고 질러 뒤통수 치고 예. 야, 저 선크 하나가 진짜 그렇죠. 성큰을 또 그거 하나하나 모두 다 컨트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어택으로 예,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예, 정말 서경준 선수가 그 초중반의 센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후반 딱 가게 되면 그 후반에 좀 집중력 저하가 예, 서경준 선수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에서는 서경준 선수가 거의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네, 봐도 그렇죠. 예,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각체 체제 다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딱딱하고 중후반에 교전에서 계속 이득을 봐야 심피현 선수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초반의 피해 너무 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그 뭐 말로 쭉쭉 입으로 쭉 되지만 그게 각각의 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경준은 노나요? 그렇죠. 이렇게 멀티 쭉쭉 늘어나고 있고 아, 지금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커세어가 지금 날아가야 돼요. 지금 좀 날아가서 스포를 짓게 한다던가 히드라가 몇 개 나와서 저그가 드론을 보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데 겁날 게 없죠. 지금 마음 놓고 지금 네, 드론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승현 선수가 지금 질럿으로 러시를 가는 겁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줘야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호전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상대편 저번에 그 숫자가 되고요. 전진 배치까지 했습니다. 뭔가 흔들러 온다는 감 잡았어요. 자, 스타게이트를 지금 건설 중. 지금 질럿이 공업이라도 돼 있으면 모를까 아, 저 질럿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김승현 선수가 해야 되는 플레이가 예, 외줄 타기, 정말 외줄 운영이거든요. 최소의 병력으로 하이템플레이에 최대한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뭐 힘으로 뭐 짜내서 센터 싸움에서 상대방의 병력을 이겨버리겠다는 마인드로는 이 경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네. 하나하나 예, 멀티를 함에 있어서 하이템플레이 기대는 그런 플레이를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술 조금은 유발하는 플레이 이외에는 딱히 답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캐논을 지금 최대한 아끼면서 왜냐면 늦었다는 생각에 캐논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 약점을 서경준 선수가 노립니다. 입구에 캐논 하나? 게다가 발업도 안 된 질럿? 드래곤 한 마리? 그냥 뚫지 뭐. 바로 히드라 발업을 했어요. 네. 히드라 비용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병력들이 끊임없이 지금 충원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예, 큰 위기죠. 성큰이 지금 예, 캐논이 하나밖에 워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 아, 빨리 만들어지기 전에 또 덤벼드립니다. 예, 그냥 까도 됩니다, 이거. 네. 예, 막히더라도 예, 이거 프로토스 상당히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게이트가 뭐 여기저기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 게이트가 크게 좀 곤란되고 이게 길막이 게이트가 아니라 병력 나와야 네. 되는 게이트예요. 그냥 게이트랑 캐논 요것만 딱딱 깨주면은 또 한동안 또 서경준 선수는 시간 버는 거예요. 아,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또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 막기는 막는 분위기네요, 초반은요. 네. 예, 그래도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예, 성큰까지는 예, 상황을 좀 모르고 있다 당했었고 그 이후에 대응이 상당히 좋죠. 예, 그리고 지금은 병력이 적기 때문에 커세어와 리버로 자원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비형 프로토스를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고 리버로 언덕 지역이고 중앙 지역 멀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리버 하이템플로 조합으로서 어떻게든 막기만 하겠다는 김승현 선수의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박급 장면이 여러 번 나와야 됩니다. 김승현은요.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네.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으로는 부족해 보일 만큼 상당히 좀 적의 지금 힘이 좀 예, 강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오히려 또 커세오와 소수의 질럿 드래곤이지만 시간 잘 끌어주고 있고 리버 성공해주면서 멀티 하나 추가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 희망은 생기겠는데요. 리버만 가서. 진짜 한두 번 좀 터져준다면은 그렇죠. 그 리버가 예, 어차피 셔틀이 스피드업도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몰래 한번 가서 드론을 뭐 한두 번 빵빵 써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언덕, 두 번째 멀티한 언덕 지역에 리버와 캐논이 미리 건설만 돼 있으면 히드라를 대항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건 이외에는 답이 없고요. 그리고 서경준 선수는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할 지점에 꾸준히 저글링을 가져다 두고 멀티에서 캐논이 완성될 딱 타이밍 되면 양쪽 입구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주는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런커까지 화면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천진명력이 함께 뭉쳐가요. 장동아 일단 먼저 리버를 일단 뚫리면 안 됩니다. 저쪽에 지금 브로커가 있다라는 것은 수송 업그레이드가 지금 뭐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쪽 깊숙이 지금 디텍팅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거든요. 중간에 요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네, 지금 목소리 울리마다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대놓고 리버를 보여줘도 상관없는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리버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야, 이거 거의 전망적이네요. 아, 디텍팅을 뭐로 하죠 지금? 없습니다. 이제서야 옵저버를 지금 생산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아, 옵저버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완성됐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저그는 또 엄청난 시간을 벌고. 어이구, 본진도! 야, 본진도 여기 있던 건 다 죽어요! 그러고 네. 다 죽어요! 한 번도 없으면 이제 죽어라! 아, 한방에 12킬! 야, 하이템플러도 정말 이런 하이템플러 찾기가 어려울 만큼인데. 네. 야, 럭커 한 개로 와, 14킬! 네. 대박인데요. 지금 나갔다, 저 셔틀이 나간 상대편이 이렇게 대비해주고 그, 네. 대박을 내야 되는데 대박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모이는 족족 드랍, 모이는 족족 드랍. 어? 막아? 그럼 입구.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어떻게 찍어주면 이 게임 이겼어요. 네. 그냥 이겼어요. 네. 아, 이제 자원줄 끊겼어요. 야, 이게 캐논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차가 너무 난해만 해버려서 캐논 아끼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겠다라는 거였는데. 야, 정말 서경도 선수가 오랜만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방 터트려준 이런 센서 과감함. 엘비스 네. 게미어로가 노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여범을 리버도 지금 자, 내리고 뭐 컨트롤도 안 돼. 저쪽 체력도 빠졌고 리버 체력도 빠졌고 그래도 뭉쳐있는 이런 네. 아, 접근을 하러 갑니다. 뭘 어떻게 해도 이미 승패는 기울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야, 최경종의 덩크 한방. 아, 공격 덩컨! 프로텍션 이제 공격 덩컨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질러 컨트롤에 집중을 할 때, 와, 상대방을 오히려 강해지면서, 더 당황하는 척을 어떻게 보자 한 것 같습니다. 예, 서클러시로 세기를 완벽하게 잡은 서경준 선수, 멋진 센스였습니다. 어, 진짜 그, 스미트 일부러 당황하는 척한 거 아닙니까? 진짜 스토크 좀 보게. 예, 괜히 막, 드론으로 괜히 막 한 번 더 훔쳐주면서, 네. 날 좀 보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내 개인자 앞에, 그냥 콜론이 건설하는 게 아니라 덩크들을 몇 개월 전까지 몰랐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수밖에 없는 건 심각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막 드론도 좀 뭉쳐주고 당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컨트롤에 집중을 하게 하고 상대방이 신나할 때 네, 뒤통수를 치는 빠르게 성콜롯이. 와, 이거 김승현 선수 경기력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초반부터 너무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 김승현도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서 강하게 왔었겠습니다만은 허경종의 아주 환상적인 덩크러시 하나의 덩크. 야, 그게 완전 페이스를 완전히 그냥 휘말아버렸습니다.